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곳, 바로 수산업계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처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수산단체들이 방류 이후에도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팔린다면서요.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수산물 1번지 경남 통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이곳 어업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주에서 통영으로 건너와 40년 넘게 물질을 해온 베테랑 해녀 강홍란 씨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일감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보면 소비자들이 안 잠수잖아요. 아, 이거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하면 자식들이 우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근 위판장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최근 생선과 어패류 등 대부분의 어획량이 줄어든 여파도 있긴 하지만 중도매인이 유통하는 물량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소매에서 그냥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장사는 안 되진 않았거든요. 수산업계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 준 것처럼 소비 위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단체들은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 불안을 야기하는 불확실한 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산단체들은 또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캠페인과 함께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